아, 오셨어요. 네, 여기다가 3인용분만요 검색을 하시고, 아우, 여기 앞에 서서 구독해줘. 요! 안녕! 안녕하세요. 서민호분말의 조서민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이런 식으로. 창피해요, 이게 되게. 오늘의 실험은? 네, 오늘은요. 시청자분께서 계란 위를 걸어달라는 제보가 들어서 저희가 계란 위를 걸어볼 건데 저 혼자 걸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스브스 뉴스에서 또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근데 취재만 하기 나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하기 같이 계란 위를 걸어볼 겁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우, 이렇게 참가하게 됐는데요. 이왕 한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왜 쓰고 계란 한 개도 안 깰게요. 이거 왜 쓰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거 왜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스브스 뉴스가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우리 스브스 뉴스요?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일단 SBS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자식들이라는 여기 있죠? 이거 아니에요? 정확한 한마디로 말해서 좀 무거운 느낌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다가가기 쉽게 그런 뉴스를 알려주는 곳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쪽에서 저를 취재를 하러 왔으니까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자, 계란 위를 걷기 전에 발을 씻어야겠죠. 저희가 이 계란을 깨뜨리고 먹지 않으면 또 음식 갖고 장난쳤다 또 뭐 음식 낭비다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깨진 개수대로 본인이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발을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더러운 거 아닙니다. 발이 제일 깨끗합니다. 왜 그러세요? 자, 이제 계란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란이 다 터질 것인지 저희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못하니? 자, 제가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몇 마리야 이게? 치킨 180마리.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아, 이거 뭐야? 깨질 것 같아요. 우와, 안 깨져! 아, 깨졌어! 잠깐만. 자, 지금 계란이 몇 개 깨졌는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미안해, 달걀아. 이거 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80개 중에 8개가 깨졌고요. 이제 스브스 팀에서 걸어볼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네,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발 컨트롤. 발컨. 가볼게요. 도전! 다 깨지겠는데? 발가락으로 힘주면 안 돼요. 발가락에 힘주면 안 돼요. 발 뒤꿈치도 안 돼요. 오! 잘해! 잘해! 우와, 깨졌어! 잘해! 왜 이렇게 잘해요? 막판에 다 깨졌어, 지금. 근데 안 깨져, 신기한 게. 나는 이게 다 깨질 줄 알았거든요? 자, 몇 개 깨졌는지 한번 담아주세요. 네, 이건 조섭 씨가 아까 함정으로 했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 한 적 없어요. 제가 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거 원래 이랬던 것 같은데. 저 이거 깬 적 없어요. 아닌데, 진짜. 이것도 깼어요. 어떻게 쉽지? 그러네. 이걸요? 네. 에이, 드시기 싫어갖고 지금 요령 피우시는 거 봐. 이거 완전 깨졌다. 못 건진다. 거짓말 치지 마요. 먹기 싫어하고 지금 요령 피우시는 거 다 보이거든요. 아, 이거 못 건져, 이거. 안 돼, 안 돼. 지금 음식 버리시는 겁니까? 아니, 버리다니요. 다 버리다니요. 다섯 개. 다섯 개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이겼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 실험왕을 이겼어. 분명히 하나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다. 맡아보실래요? 아니요. 깜짝이야. 다 삐린네. 카메라 욕심 있으세요? 아, 잘 나와야 되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이왕 하는 거. 크리에이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란 위를 걸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나름 실험한 사람인데 졌습니다. 지금 저는
8개를 깨뜨렸고요. 저는 5개 깼습니다. 5개.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그냥 된다니까요. 그냥. 뭐 옛날, 뭐 옛날에 서커스 하셨어요? 무게 중심이 발가락 쪽으로 쏠리거나 뒤꿈치 쪽으로 쏠리면은 무조건 계란이 깨집니다. 사뿐사뿐 걸어야 돼요. 사뿐사뿐. 일단은 저희가 이 계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깬 계란은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프분들도 드실래요? 저희 발맛이 담겨 있어요, 후라이에. 소리 보십시오. 맛있겠는데? 발로 담가서 아주 소리부터 다릅니다. 근데 먹고 싶지는 않네요. 이게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요. 발로 만든 건 아니지만 발로 깨서 만든 거지만 맛있어 보이죠?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케찹도 뿌려드릴게요, 제가. 잘 뿌리시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물론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음식에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되게 떡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계란 피자입니다, 이게 바로. 괜찮은데? 발냄새 나는 것 같아. 좀 드세요. 유일한 홍길점. 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이를 걷기 실험을 해봤고요. 음식도 맛있게 먹었고요. 촬영을 같이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되게 막 저는 되게 쉽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과정도 되게 어려웠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튼 전 재밌었어요. 네. 거짓말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스부스 팀은 예, 실험보다는 먹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요리 콘텐츠의 콜라보로 제가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해서 계란이 걷기 성공을 했고요. 이거 왜 들고 있냐면요, 광고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거 들고 있으라고 시켰는데 페이스북에 스부스 뉴스라고 치시면은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구전문말의 조섭이었습니다. 안녕! 아, 한 번만 해보세요. 안녕! 이거 해보세요. 안녕! 해야 돼. 네. 안녕! 이거 안녕! 자, 여기를 동전으로 이렇게 가운데